만약에 어떻게든 맥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맥스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쉽게 비유를 하면 통닭집이라 친다면 우리는 양념치킨도 팔아도 간장치킨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념치킨만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팔아먹기.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기초명령어인 리미트, 줌, 그리드, 스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든 하면 이제 모눈종이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그리드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한 8개 정도 3D맥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그리드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끈다고 해서 뭐 CAD를 못하거나 설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어떻게든 3D를 배우시는 분들은 저 그리드를 꼭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든 3D를 3D맥스처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리드의 어떻게든 단축키는 F7번입니다. F7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토글 형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앞에 이 그리드 모양의 표시가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나오기 때문에 단축키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가 어떻게든 2014 버전부터 이런 식으로 모눈종이 형식으로 바뀌고 어떻게든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은 그리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꺼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 그리드가 어떻게 보였냐면 SE 하신다면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제도 설정 창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D 모형 공간이라고 했죠. 요거를 체크하시면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에서 그리드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었어요. 옛날 버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치하면 기본값이 이런 식으로 꺼져 있었고 그리드를 킨다 해도 이런 식으로 좀 눈이 너무 아프죠? 하지만 저는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전 이 점으로도 그리드를 가르쳤어요. 자, 맥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나와있죠. 당연히 그리드는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버전, 이제 2004 버전도 이제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2014 버전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변경하였고 기본값으로 그리드가 켜져 있습니다. 왜 어떻게 했을까 해서 그리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어떻게든 실행했을 시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기본값으로 표시하게 해놨을까요? 이 그리드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그렇게 변경할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이 그리드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그리드를 설정하기 전에 리미치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리미치는 이제 도면의 한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미치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풀네임을 닫혀야 됩니다. LIMITS 몇 년차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0,0이라는 좌표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처음에 나오는 0,0이라는 좌표계가 이제 리미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를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420-297이라는 좌표계가 나오죠. 저 두 번째 값은 리미치가 끝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이제 리미치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한계 설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무한대로 보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명령창이나 SE 한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리드 동작에 보시면 이제 적응 그리드랑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라고 했죠. 이 두 개를 체크 해지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내가 설정한 만큼 이제 그리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드의 기본 설정값은 10mm이기 때문에 이 네모 한 칸에 10mm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칸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굵은 선으로 보이고 현재 가로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42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가 420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설정된 이 리미치는 420-297 어디서 많이 드는 숫자죠? 바로 A3 용지 크기입니다. 왜 기본 리미치가 A3 용지 크기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물 가시면 알겠지만 실물 도면은 거의 전부 다 A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본 설정값이나 아니면 문자, 치수 이런 기본값들이 이 A3의 1:1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미치의 기본 설정값이 A3 용지 크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리미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명령창에 똑같이 LIMITS 칩니다. 처음 나오는 저 0,0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대로 엔터를 한번 더 하시고요. 자, 이 두 번째 제가 이제 100,100 한 다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미치가 표시가 되죠. 그럼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100mm, 세로 100mm의 이제 한계 설정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저 0,0의 숫자를 왜 건드리면 안 되냐면 이 0,0이 이 CAD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 UCS 아이콘 보이시죠? 이 UCS 아이콘 중간에 이제 여기가 0,0이라는 좌표계입니다. 만약에 저 값을 제가 임의로 바꿔볼 건데 만약에 시작점을 100,1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420-257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계가 표시되죠. 그 이유는 현재 여기가 이제 0,0이라는 좌표계인데 제가 시작점을 100,100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100, 세로 100으로 가서 여기 좌표계가 이제 100,100이 되어서 한계 설정이 100,100부터 420-297 여기까지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값은 당연히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 0,0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그리드도 켜놨고 리미트도 설정했는데 이 그리드가 현재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줌을 뒤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뒤로 당기면요 코딱지만한 게 이제 보일 리가 없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줌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줌 명령어의 어떻게든 단축 키는 Z입니다. 명령창에 Z 엔터 하시고요. 여러 개 줌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보이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체 A와 범위 E, 그 다음에 윈도우 W, 보통 이 정도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전체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명령창에다 A 엔터 하시거나 아니면 요 A를 이런 식으로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줌 방식을 이제 줌올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보인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줌올 Z 엔터 A 엔터 이런 식으로 리미치만큼 줌을 딱 당겨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다시 제가 뒤쪽으로 줌을 한 다음에 이제 Z 엔터 E 엔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범위를 당겨주는데 줌올이랑 똑같이 보이죠? 하지만 줌올이랑 줌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뒤쪽으로 줌을 좀 당긴 다음에 다른 곳에 물체랑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만약에 줌을 했다 Z 엔터 A 엔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줌이 됩니다. 현재 내가 설정한 리미치도 보이고 방금 그린 원도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이제 Z 엔터 E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줌이 돼요. 만약에 E1이 옆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있다 생각합시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Z 엔터 A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줌이 되고 Z 엔터 E 엔터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줌이 되죠. 줌올이랑 줌인 어떤 차이냐면 줌을 같은 경우 내가 설정한 이 리미치의 0콤망이 무조건 포함되게 줌을 당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올 하면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줌이 같은 경우는 그려진 물체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줌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마우스 중간 힐을 여러분들이 두 번 꾹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줌이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캐디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줌올보다 이 줌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배우신 분들은 저 리미치랑 그리드를 설정하지 않고 보통 예제 같은 걸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된 리미치에 그리지 않고 예제를 그릴 때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 다음 줌홀 같은 걸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당겨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줌홀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이제 줌이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배운 학생분들 이런 식으로 리미치랑 그리드를 딱 맞게 설정한 다음에 이 안에 예제를 한 개씩 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줌 올 해도 똑같고 줌 1을 해도 똑같을 겁니다. 자, 막 이렇게 예제를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왜 잘못 땡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리드나 리미치를 설정하지 않고 예제를 그린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꺼져 있겠죠. 그럼 현재 보이시는 이 UCS 아이콘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제를 그리려고 한 이 아이콘이 상당히 거슬린다 그 말이죠. 저 UCS 아이콘이 저기 있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가 캐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드가 꺼져 있으면 여기가 캐디의 중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펜을 한 다음에 UCS 아이콘을 이 왼쪽에 처박아 버리고 요 끝에 뭐 이런 데도 막 예제를 그립니다. 심지어는 이 UCS 아이콘이 거슬리니까 끄라는 명령창에다 UCS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끄기를 누르면 얘가 사라져버려요. 이 UCS 아이콘 여러분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저 UCS 아이콘은 이제 축을 나타내주는 트랜스폼 기지모라 부르는데 나중에 3D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 UCS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맥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3D를 외우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그리면 얼마나 준비했으면 이 UCS 아이콘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트랜스폼 기지모가 이 UCS 아이콘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럴 때 방해된다고 UCS 아이콘을 끄라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리미치랑 그리드를 배웠고 이 리미치 안에 대해 저희가 예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 UCS 아이콘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줌 방식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실무 가시면 많이 쓰는데 Z 엔터 하시는 여기 보면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W 엔터 하시고요. 원하는 영역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로 긁어주면 저 영역만큼 이런 식으로 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캐디를 배우실 때는 뭐 그리는 부품 같은 게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리는 없겠지만 윈도우 줌 같은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리드를 한번 설정해 볼 건데 이제 명령창에 GRID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 값이 10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 네모 한 칸에 10mm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 그리드 값을 한번 바꿔 볼 건데 5 엔터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좀 촘촘해지죠. 그러면 저 그리드 네모 한 칸에 이제 5mm라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엔터 한 다음에 그리드를 1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해지죠. 그러면 저 그리드 한 칸에 이제 몇 mm? 당연히 1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리드는 제가 10으로 변경하고 이제 스냅을 한번 배워볼건데 스냅 같은 경우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SN입니다. 명령창에 SN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칩니다. 스냅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은 10mm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냅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냅 칸에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단축키가 나오죠. 스냅의 단축키는 F9입니다. 하지만 이 단축키는 스냅을 설정하는 단축키는 아니고 이제 스냅을 껐다 켰다는 이제 토글 방식의 단축키예요. F9를 누르면 꺼지고 F9를 누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F9번으로 스냅 모드를 이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요 모는 종이에 걸리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죠. 여기서 만약 스냅을 꺼버렸다 그럼 저 그리드에 이제 라인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딱 맞게 이제 물체를 그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현재 스냅이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사각형을 한 개 그렸다 요렇게 그리면 이 사각형 어떻게 10mm의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드 같은 경우에 다섯 칸마다 이런 식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굵은 선에 제가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50mm의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3mm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스냅을 1로 바꿔야겠죠. SN 엔터 하신 다음에 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라인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mm에는 걸리는데 현재 뒤에 보시는 그리드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그리드도 1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요 한 칸에 얼마? 1mm짜리 이제 선이 그려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냅을 바꿀 때마다 그리드도 스냅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스냅을 바꿀 때마다 그리드를 변경하기 귀찮죠.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리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그리드가 10으로 되어 있죠. 저 그리드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0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엔터. 자, 이렇게 바꿨는데 현재 아무 변화가 없죠. 이론상으로 한다면 그리드를 0으로 바꿨으면 원래 그리드가 표시가 안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드를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스냅을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저 그리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는 뭘로 설정한다? 무조건 0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드 스냅 같은 경우 이제 기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지만 건축에서는 여러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건축에서는 보통 여러분 이런 벽 두께가 몇 밀리냐면 200mm입니다. 치수를 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00mm가 나오죠. 그러면 스냅을 이제 100으로 설정했다. 그럼 요 한 칸이 얼마? 100mm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벽체를 아주 쉽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벽 두께가 200인 벽체를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입력한 다음에 전부 다 일일이 다 쳐야 됩니다. 뭐 2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치고요. 아래쪽으로 한다면 500 엔터 이런 식으로 계속 노가다로 그려야 돼요. 하지만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 벽체 같은 건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제도 설정에서 이제 껐던 요 두 개를 한번 알아볼 건데 아래쪽에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 이걸 체크하면 이제 이 그리드가 무한대로 표시가 됩니다. 체크를 해지하면 저희가 설정한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표시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적은 그리드는 왜 끄냐면 스냅을 1로 바꿨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근데 현재 한 칸에 이름 1mm가 아니라고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촘촘해지죠. 이때 진짜 1mm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적은 그리드가 적용되면서 요 한 칸에 이제 5m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땡기면 이렇게 더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드가 바뀌었을 때 여기 스냅이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1mm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적은 그리드랑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를 두 개를 체크 해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딱 설정된 리미트랑 이제 그리드만큼만 보여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도 똑같고 뒤로 해도 똑같죠. 너무 뒤로 하면 촘촘해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줌올 하시면 됩니다. 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 두 개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맥스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러분 그리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조가 얘니까요. 하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현재 한 칸당 10mm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그려지죠. 여기서 뒤로 당겼다. 그럼 이 그리드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럼 요 한 칸당 얼마? 100mm입니다. 그럼 이 100mm당 요 거리값에 이런 식으로 스냅이 딱 걸려요.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하면 촘촘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10mm 단위에 걸립니다. 다시 뒤로 확대를 했다. 그럼 다시 이렇게 100mm에 걸린다 그 말이죠.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한 다음에 사각을 그리고 있어요. 사각을 그리고 있다가 뒤로 확대를 했다. 그럼 여기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지니까 부산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경된 그리드에 스냅
스텝이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변경된 그리드의 스텝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개를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그리드 스냅을 왜 많이 사용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스냅이 켜져 있죠. 근데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명령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스냅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딱 맞게 그려집니다. 명령어를 끝내면 다시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자유로워져요. 하지만 어떻게든 2014 이하 버전의 스냅을 키면 무조건 이 마우스 커서가 이 모눈 종이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버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입력할 때는 자유롭고 명령을 입력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바뀌었죠. 제가 만약에 스냅을 이제 1로 바꾸고 여기 일단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한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스냅을 다시 10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제가 옵셋을 할 건데 만약에 옵셋 한 다음에 이제 명령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스냅이 걸려버리면 요선이 선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 마우스가 계속 이 스냅이 걸리니까. 하지만 신버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요게 걸리지만 요 값을 입력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가 부르면서 옵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스냅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오토캐드가 매번 버전업이 되면서 이렇게 3D Max의 편리한 기능들을 조금씩 가져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똑같은 오토데스크 회사인데 가져올 때 많이 가져오던가 아니면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리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토캐드를 맥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맥스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쉽게 비유를 하면 통닭집이라 친다면 우리는 양념치킨도 팔아도 간장치킨도 팔았는데 만약에 양념치킨만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팔아먹기. 하지만 오토데스크 사이 오토캐드나 인펜터, 3D Max 같은 경우는 같은 오토데스크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현재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분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인펜터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는 CG나 렌더링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다르지만 설계적으로 취업하실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다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기초 명령어인 리미트, 줌, 그리드, 스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그리드 스냅으로 다음 시간에 예제 1번부터 5번까지 저희가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 이후 예제부터는 이 그리드 스냅보다는 옵스냅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오토캐드 3D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배운다더라도 그리드 스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랑 대충 알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